예, 안녕하세요. 빈티지 오디오를 소개하고 또 비교청문을 하고 있는 오스카입니다. 어제 제가 그 류원송님께서 주신 그 점퍼선 테스트를 하면서 이 한수진님의 바이올린 곡을 제가 영상으로 사용했는데요. 그 곡이 너무 멋지고 좋아서 한번 전곡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세팅을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앰프로 메인 앰프로는 퀸 A사의 A300BI 예, 제가 3월까지는 이제 공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앰프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플레이어로는 아이패드 미니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스는 유튜브 소스예요. 그러니까 소스가 해상도가 높진 않겠죠. 근데 아이패드 미니 자체가 조금 이제 해상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에 보시면 예, 여기 보이는 이제 안파파의 프리앰프인데요. 이게 원래 저기 포로 앰프 역할도 할수 있는 그런 프리앰프예요. 별로 비싸지 않은 앰프인데 이 앰프를 거쳐서 이 퀸에이사의 300BI가 파워 앰프 역할을 하고 이게 프리앰프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요, 여기 지금 좌우측에 75A 스피커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화면상에 조금 잘릴 텐데, 예. 이 75A 스피커는 빈티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그런 아주 명기죠. 그리고 이 스피커의 특징은요, 통을 팔콘 통이라는 통을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75A 스피커가 이 팔콘통에 들어갔을 때 가장 저역이나 또는 그 고역에서 잘리는 음이 없이 다 구현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사이즈의 통에 지금 75A를 넣었는데요. 오늘 영상을 들으시면서 A300BI 이 앰프가 과연 18W 출력으로 이 75A 플레인지 스피커를 얼마나 잘 울려주는지도 한번 청음을 해보시고, 그리고 75A가 이런 대평선 곡을 어느 정도까지 예, 고역이나 저역을 어느 정도까지 소화해내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은요, 일부러 이제 아이패드 미니를 사용을 한 것이 좀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곡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30분 정도의 곡을 들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면을 땡겨서 이 화면을 보도록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한수진님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바이올린 연주자인데요. 저도 잘 모르다가 제 오디오 선생님께서 저한테 소개해 주셔서 이분의 연주를 많이 듣고 있는데 굉장히 훌륭한 연주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 음악에 빠져서 깊이 들어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음악을 한번 예. 퀸에이사의 300B 앰프와 그리고 빈티지 명기인 75A 스피커로 청음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